사람이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나요? 네, 때리지 마요. 누가 할 소리? 네.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죠. 네, 뭐랄까 언쟁이 될 수도 있고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되게 여러 가지 일로 네네네. 이렇게 나의 그것과 상대방의 그것과 이런 것 때문에 네. 싸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얼마든지 근데, 그냥 다툼 그렇죠. 네.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싸움에는 어떻게 싸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대화를 그러니까 싸움도 어떻게 보면 대화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그럼 말싸움을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말싸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논지에서 벗어나는 거를 방지하는 거. 아주 좋은 포인트네요. 네. 네. 말싸움에서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논지를 내가 스스로 잊지 않는 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논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긴 일 이외에 다른 논지를 꺼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말자 혹은 네. 나중에 하자라고 그걸 커트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싸움의 기술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나요? 하나 그 기술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말 이렇게 싸움에 대한 기술. 네. 그 싸우기 전에 또는 싸우고 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요? 어떤 결론을 이렇게 유출을 할 것인가. 아, 네네네. 어떤 그렇죠.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느냐.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싸움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말하기의 기술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대화의 시작이 있고 그 대화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히 술이 들어가고 대화의 시간이 그렇죠. 길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가요. 근데 맞아요.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가거든요. 근데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은 가다가 다시. 잡고 맞아요. 거기까지 갑니다.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싸움이든 말하기든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논지에서 벗어난 것들을 계속해서 커트해내는 것. 이게 좀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렇죠. 서로 가장 뭔가 적은 상처로 가장 네. 목표한 바를 이루는 데 적절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생각이 드네요. 그 말 통하는 벽이랑 아 예. 아 예. 아 예. 말할 줄 아는 벽. 예. 그렇죠. 말할 줄 아는 벽이랑 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럴 때는 싸움을 피하시는 게 와, 진짜. 야,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맞아요. 차라리 말이 안 통하면 아 얘 맞습니다 말은 안 맞아 안 맞아요. 네, 그냥 뭔가 긍정을 학습한 벽이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긍정적인 리액션을 할 줄 아는 벽. 네, 여튼 싸움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잘 싸움을 잘하면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싸움을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싸움이 목표한 바도 이루지 못하고 서로 그렇죠. 어느 쪽의 감정도 풀리지 않고 너덜너덜 그냥 예, 서로 너덜너덜해지는 게 최악이고 맞아요. 서로의 감정을 케어해주면서 딱 맞아요. 필요한 소기의 목적만 달성할 수 있는 싸움 아우, 이게 좋죠. 되는 관계라면 더더욱 돈독해진다. 저도 맞습니다. 여기에 찬성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특히 왜냐하면 12월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연말에 사실 연인들 사이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본인들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죠. 차가 막힌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일로 번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길바닥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렇지. 지금 뭐 때문에 빡쳤는지. 아니, 왜 괜히 나오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안 되는 돼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네, 되는 서로. 겁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12월에 이 싸움의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의 목적이 만약에 헤어집니다라면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쓰레기네. 목표에 분명하게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합당한 싸움의 기술을 장착하고 안전한 연말 연시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인트로를 준비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브리드러브 네, 러브네요. 육사랑 사랑을 러브. 낳는 브리드러브 네, 사랑을 낳는 연말 연시에 잘 어울리는 기타 브리드러브 네. 그리고 프론티어 네, 개척자 정신을 갖고 있는 프론티어 콘서트 2 네. 네, 모델을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오레곤 또 네 오레곤 네, 그 라인이 있고 이번 시간에 또 프론티어 리뷰를 해볼 건데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200만원 네. 초반에 네, 가격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브리드러브의 고유의 특유의 이 비대칭 그렇죠. 네, 33 네, 패턴의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브리드러브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네, 그 라인들이 있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브리드러브 특유의 헤드를 가진 모델들이 있는데 브리드러브로 가면 왠지 이 헤드여야 브리드러브를 취하는 네, 맞아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218만 9천 원, 104cm 전장에 108mm 두께, 72mm 9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콘서트 쉐입에 솔리드 혼두라스 마호가니, 그러니까 혼두라스 마호가니 특집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탑도 솔리드 혼두라스 마호가니, 바디에 측후판에 솔리드 혼두라스 마호가니, 4개 슬림 이스턴 하드락 메이플 네 올라가 있고요. 지판에 아프리칸 에보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머신헤드는 브리드러블 니켈 머신헤드고요. 너트 너비 44.45mm 본넛입니다. 20프렛까지 있고요. 648mm 스케일 길이의 LR백스 EAS VTC. 우리가 항상 조금 아쉬워하는 게 200만원대가 넘는 기타에는 VTC가 살짝 기타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도 저희가 브리드러브 할 때 지었던 거였는데 저희가 또 워낙에 앤썸 픽업에 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욕심 같아서는 150을 전으로 깍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기타 가격 자체가 150이 넘어가면 앤썸이 어울리고요. 그 밑에는 이제 VTC로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타 가격이 일단 200인데 VTC다 이러면 저는 약간 감당을 못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돼서 그래서 예상하건대 통소리는 좋은데 요 소리는 약간 좀 못 미치지 않을까 네 저도 그게 살짝 걱정이 됩니다. 브릿지는 브릿지도 역시 아프리칸 아프리칸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마프리칸요? 아프리칸 네. 네 아프리칸 에보니 네 그렇습니다. 네 무게 네, 네. 굉장히 가벼워요 기타가 마호가니 전부 다 마호가니라서 저 긴장돼요 지금 퍼펙 했고 네. 지금 2대2잖아요 그렇죠 네 무게 몇 대 몇? 2.0? 한 번 더 질러봤어요 아니 그렇게 무거워? 저는 1점 아 엄청 가벼운데 오! 야 정말 간발의 차이로 대출이 가까웠네요 차이. 1.89 야 이 덜 좋은데 이거 분위기 덜 좋네 1.89 네 분위기 분위기 깨졌습니다 지금 분위기 깨졌습니다 네. 깨져요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네 분위기 깨졌고 분위기 깨졌고 네 아이 좋다 네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뭘 치죠 사랑스러운 것 좀 소리내세요 그 분위기 안 나나 지금 뭐예요 하게 칠 수 있나요? 이거 캐롤 아니에요. 캐롤 아니에요? 네, 이거 그거예요. 그 디즈니. 캐롤 분위기가 나죠. 캐롤과 디즈니가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아 소리는 아 소리 좋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 그 모델들 4개 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약간 중가, 중저가 이쪽 모델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200만원대 소리를 들으니까 이 하이에 정말 이 양념이 그냥 샬랄랄랄라 네, 저 지금은 이제 코드를 다 이제 이런 코드를 쳐서 그 개방형 소리를 못 들었는데 개방형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어떤 사운드 나는지 뭐 이런 거 쳐볼까요? 아, 정말 딴 거 듣다 오니까 진짜 정말 이 브리드러브도 대표적으로 샤방한 사운드 중에 하나죠. 아 좋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브리드러브 한창 할 때도 진짜 이 날쿠스틱 톤으로 몇 번 감동한 적이 예,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운드 좋죠. 소리 좋죠. 우리가 베이스 영역도 보세요. 그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이가 죽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마호가니가 목가적인 사운드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마호가니 그 특성이 또 혼두라스 마호가니 이 가격대가 되면 또 이런, 맞아요. 네, 거기에서도 또 뭔가 그 고급스러움이 확 살아나. 와 소리 이쁘잖아요. 네. 아 좋네요 소리.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고급스러운 그런 목가적인 사운드가 살짝 핑거에서 묻어나네요. 네, 분홍의 사운드. 좋죠. 네, 아주 안정감 있고 그리고 EQ 대역에 재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해상도 높은 사운드. 네,
저 좋습니다. 좋다. 여봐, 하이가 없어졌잖아. 하이 어디 갔니? 어. 이거 쳐볼게 다시. 없어 없어, 하이 없어. 네, 이거는 확실히 지금 못 잡아주고 있어. 잡을게요 다시. 네. 잡아서. 베이스 너무 많아. 어때요? 어, 들을만 하네요. 근데 확실히 기본 세팅으로 못 살려줘요 원래 매력을. 네. 이게 통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통소리가 어.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아쉬워요. 이게 이 소리가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통소리를 들은 상태에서 이걸 맞아요. 들으니까 네. 약간 가감됨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어떤 그런 외모적인 결점을 부각하는 메이크업이랑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되게 순수한 얼굴인데 거기다 약간 너무 막 화장을 막 색조를 막 이렇게 해요. 이것도 사실 듣기는 나쁘진 않은데 그죠?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통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 아 이런 아 이런 톤이 아닌데 날프스틱이 아쉽네요 많이. 아까워요. 네 확실히 이게 VTC와 앤썸의 차이가 이 하이 대역의 해상도를 얼마나 재현시켜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애초에 하이가 없으면 VTC를 박아도 뭐가 없어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이가 이렇게 자글자글 좋은 기타들은 VTC로 감당이 안 돼요. 맞아요. 아쉽네요. 이 소리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앤썸 때문에 그 하이에 대한 그 뭐랄까 기대감이 있어요. 네,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사실 만약에 앤썸이 그 정도로 못 받쳐줬다면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이제 뭐랄까 좀 앰프를 딱 꽂았을 때 뭔가 연주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에 그냥 쳤을 때가 좀 더 좋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신 건가요? 네 이건 오랜만에 드라큘라 네 드라큘라 앤 프렌즈. 네 알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네, 오랜만에 쳐봤습니다. 네, 우리 앙뚜앙 듀퐁 앙뚜앙 네, 듀퐁 앙뚜앙 듀퐁의 네, 드라큘라 인프렌즈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업시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로즈우드를 사랑하는 저에게 마호가니를 사랑하게 만든 브리드 러브. 옷 갈아입고 화장 지우고 오세요. 아하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게만 되면 참 정말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을 것 같아요. 218만 9천원. 네, 점수 몇 대 몇?
8점은 7점. 네. 영음 씨는 조금 장점에 네, 좀 네. 포커스를 맞추셨고요. 저는 좀 단점에 기타 자체는 너무 좋아서 맞춰봤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기타 자체가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오레곤 모델을 리뷰를 해볼 건데 오레곤 모델은 머틀우드 해서 네, 머틀우드.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제 딱 처음 봤을 때 그 인상이 강렬해 갖고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머틀우드와 역시 EAS VTC 네. 클럽입니다. 이게 또 어떤 조합을 가져갈지 네. 네, 살짝 또 기대 반 걱정 반 네. 그러네요. 다음 시간에 브리드러브의 오레곤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